그런가 하면 오늘 국감장에선 삼성 장군 출신의 여당 의원이 이렇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부대에 미사일을 타격해서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쓰자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하는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 이렇게 답했는데 파장이 커지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 의원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의 미사일을 타격해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으면 좋겠다고 하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합니다.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지원도 검토하는 가운데 군 출신의 여당 사선 의원이 심리전 수단으로 북한군의 포격을 가하자고 한발더 나간 겁니다. 한 의원은 사적 대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누가 이걸 사적 대화로 보겠습니까? 주제가 뚜렷하고 심리적으로 이용하자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걸 개인 간의 대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들이라 조금 그런 부분에서 너무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의원이 신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냐고도 했는데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사실상의 파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관단을 보낸다는 건 실질적인 파병이에요. 우리는 참관단이라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파병으로 볼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 여당이 도리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며 한 의원과 신 실장은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처음으로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병력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아래 상응하는 조치들을 실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어용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처음으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북한이 파병을 통해 기대하는 핵미사일 고도화나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등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인 만큼 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파병했다는 사실은 미국 등 우방국들과 공유해 만든 정보의 결과물이라며 미국도 조만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북한군의 파병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이 이미 전장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불거진 북한군 파병 논란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Как вы знаете, сегодня, по-моему, только ратифицирован наш договор.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사적 확전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색하며 상황 변화는 우크라이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 첫 병력이 이미 전장에 배치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현지 시간 23일 자국군이 작전 중인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What exactly
they're doing has yet to be seen, but it's something that we certainly are going to continue to monitor. This really highlights Russia's desperation. 미 당국자는 북한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유럽이나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국도 북한군의 파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We are opposed to the further militarization of the conflict in Ukraine by any side. 우리나라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추가 대북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